와이프의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시작되고 저희는 통증 주기를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진통 주기는 진통 플러스 휴식이며 진통 주기가 5분이 되어 초중분만을 준비하였습니다. 공기 주입 기계가 고장나요. 사전에 준비해온 기계로 다시 주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 커버를 잘못 설치하여 커버를 벗기고 다시 커버를 설치하였습니다. 와이프 무릎 아플 것을 생각하여 폭신폭신한 이불을 바닥에 깔았습니다. 미드와이프를 기다리며 통증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불안한지 30분 만에 담당 미드와이프가 도착하여 산모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담당 미드와이프는 산모를 케어하고 보조 미드와이프는 태아를 케어하게 됩니다. 보조 미드와이프는 태아를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오게 되는데 와이프는 자궁이 2cm밖에 안 열린 상태였지만 태아가 상당히 내려온 상태여서 일찍 오게 되었습니다. 10분 후 보조 미드와이프가 도착하여 장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드와이프는 시간대별로 모든 상황을 자세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0분간 진통을 하고 출산을 위해 풀로 들어갑니다.